앵커 프로야구 선두 두산이 4번 타자 김재환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넥센을 꺾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회 투아 우주자 3루 김재환이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선제 투런 홈런을 쏘아올 입니다. 4대0으로 앞선 3회에는 다시 중얼 솔로포를 터뜨립니다. 시즌 18호, 19호를 마크한 연타석 홈런, 4번 타자 김재환의 든든한 지원. 속의 마운드에서는 유희관이 6이닝을 2점으로 잘 막았고 4연패 끝에 거의 두 달 만에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두산은 7대3으로 승리하며 이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아는 선발 투수 헥터와 버나디나의 활약 속에 3연승을 달렸습니다. 헥터는 KT 타선을 맞아 8이닝 2실점으로 비교적 호투하며 KT 전 9전 전승을 기록했고, 기아는 한 점 차로 끌려가던 7회 상대 악송구와 버나디나의 투런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어 5대2로 이겼습니다. 각 하나는 외국인 투수 샘슨이 LG 타선을 7이닝 무실점으로 봉쇄하고 이성열이 세기 투런 골을 쳐 8연승을 노렸던 LG의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